승시 축제가 열리는 팔공산 일대가 말 그대로 야단법석입니다. 지역 불자와 시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간 올해 팔공산 승시 축제 현장 신영섭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팔공 총림 동화사를 중심으로 인근 시내 팔공 자동차 극장까지 팔공산이 장터로 시끌벅적합니다. 불교 문화와 전통 문화, 스님 그리고 대중과 만남 등 네 가지 주제로 펼쳐질 승시 축제는 어제 전야제와 국화축제로 화려한 가을 축제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네, 아름다운 팔공산 동화사에서 승시 축제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국화축제로서 여러 가지 다양한 행사를 시작하는데 포문을 열었습니다. 약사 대부를 중심으로 동화사 일원에서 펼쳐지는 승시 국화축제는 오는 11월 14일까지 10만 송이 국화로 대형 어사화를 장엄하는 등 화려한 꽃 공양으로 보는 이들이 눈을 즐겁게 합니다. 18년간 10만 점의 달마도를 보시했던 부산 사리암 보병 종근 스님 달마 선묵화 전시와 16만 자 사경으로 부처님을 그려낸 보문암 지호 스님 사경 전시로 구성된 승시 특별 전시도 눈길을 끕니다. 보병 종근 스님 달마 선묵화전은 11월 14일까지 동화사 불교문화관 내 전시관에서 개성 넘치는 달마도 100점을 전시하며 지호 스님의 글씨로 그린 부처님 전시회는 오는 6일까지 동화사 설법전에서 이어집니다. 이 밖에도 내일 초등학생 씨름대회와 통통음악회, 4일 토요일은 승가 씨름대회와 가릉빈가 음악제, 5일 일요일은 승시 노래자랑과 우리가락 음악회 등 다양한 공연이 펼쳐집니다. 승시의 백미는 나눔 장터로 대구불교 종단협의회 대표 스님들이 애장품이 장터에 기부되고 일반 시민들도 인연의 장에서 생필품 등을 물물 교환할 수 있습니다. 스님들 용품 쓰시던 물건들 가까이 볼 수 있어서 참 좋았고요. 이런 행사가 자주 열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승시축제는 오는 6일까지 만남, 나눔, 소통을 주제로 매일매일 다양한 공연과 전시를 선보입니다. BTN 뉴스 신영섭입니다.